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했었던 복층과 복복층만 있는 한계동짜리 타운하우스 느낌의 빌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복복층 타입은 얼마 전에 소개를 했었고 오늘은 1층과 2층을 사용하는 복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야당역까지는 700m 정도 거리라서 성인 도보 10분 정도면 이용을 할 수 있고 제가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빌라 주변으로 편의시설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하기가 편리한 위치에 있는 빌라인 것 같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수직형 타운하우스 복층으로만 구성된 빌라의 두 번째 타입을 소개하겠습니다. 1층과 2층을 사용하는 복층 구조입니다. 이 공동현관에는 계단이 없어서 유아차라든지 휠체어도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려면 4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외부에서 1층과 2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1층에는 현관문이 없습니다. 2층을 사용하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7인승 엘리베이터네요. 지문 인식까지 되는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9평이고 1층과 2층 실사용 면적은 약 40평 정도 3-4인 가족 정도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실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신발 수납상이 3칸이 되어 있고 색상도 굉장히 진한 짙은 색상입니다. 가운데 한 칸은 거울로 외출 전에 정비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거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유리가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는 신발 수납장이 추가로 조금 더 있고 앉아서 신을 수 있는 벤치형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유리로 된 3연동 중문이네요. 유리는 잘 보이지 않게 아쿠아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구조와 대칭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주방이 있고 앞쪽에 계단과 보일러실 그리고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이 바닥은 밝은 색상 헤링본 타입의 강마루로 시공을 해놨네요. 면적이 많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이 바닥 색깔을 좀 더 밝게 해서 넓어 보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주방, 안방까지 모두 3대의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샤시도 그렇고 문짝도 그렇고 다 영림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샤시는 이중 샤시를 사용을 했고 이 집이 외관에서 볼 때는 보통 빌라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내 구조도 복층으로만 다 되어 있고 인테리어를 보통 빌라들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했습니다. 보통 벽지를 바르거나 아니면 조금 금액을 더 들여서 도장 처리를 했을 텐데 지금 저 창이 있는데 저 아래쪽에 이제 소파 공간이 될 건데요. 그 위쪽은 나무로 실내 인테리어, 거실 쪽 인테리어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환기창까지 그리고 또 햇살이 들어오는 채광창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 반짝이가 들어간 건 보통 아트월에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한쪽 벽면은 또 이 반짝이 아트월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 DP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였는데요. 앞에 보이는 저 TV장, 수납장은 DP 상품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 장까지 다 기본 옵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75인치까지 TV도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TV 놓고 그 주변으로는 뭐 DP 같은 걸 이쁘게 하면 이 거실이 조금 더 예뻐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중문 바로 앞쪽에 보일러실인데요.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층에는 별도로 세탁실은 없었습니다. 건조기가 있다고 하면 위아래에 올려야 될 것 같고 보일러는 1등급 귀뚜라미 제품이네요. 이 보일러실에 창문이 없는 집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저기는 꽤 큰 창이 있습니다. 주방 가기 전에 이 오른쪽에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 없어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수전을 달아놓지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샤워 수전을 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렴하죠. 몇만 원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씻을 수도 있고. 여기도 광화 유리로 되어 있네요. 이사지 문을 열면 이 왼쪽에 식탁 자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식탁에는 1구짜리 전기 레인지와 콘센트, 그 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까지 다 시공을 해놨고, 제가 위에 모델하우스에서는 의자가 있어서 이걸 잘 못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수도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 바닥에는 하수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식탁을 제가 있는 쪽으로 조금 당기고 당기고 이 공간에 세탁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코니가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이 안전 난간이 지금 요 앞쪽에 있지만 나중에는 이 안전 난간을 저 앞쪽으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가 꽤 되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긴 공간일 텐데요. 이 공간에 빨래를 건조도 할 수도 있고, 오늘 소개할 집이 사실 각층 면적이 많이 넓진 않았는데 저 공간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을 사용한다고 하면 조금 더 넓은 이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거실과 다르게 600짜리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약간 밝은 색상으로 깔끔한 주방 이미지입니다. 이 벽면을 약간 색깔이 있는 이 사각 타일로 주방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광파 오븐레인지와 여기는 이제 와인 저장고까지 다 시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냉장고 두 대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보통 하이라이트라든지 인덕션을 많이 사용할 텐데요. 여기는 3구짜리 가스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거 교체는 수월해요. 근데 처음부터 인덕션이면 앞에 보이는 이 가스 배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칼, 도마, 살풍기까지 되어 있네요. 세 개의 방이 있는 이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관이 여기라서 여기가 지금 지하를 내려가는 기분이 나는데요. 이 아래층은 1층입니다. 1층으로 내려오면 이 오른쪽에 안방과 공용 화장실이 있고, 이 왼쪽에 두 개의 방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방은 집 한 1층 각 층마다 면적은 많이 넓지 않았지만 아래층에 세 개의 방을 몰아놨기 때문에 방들 크기는 많이 작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다 큰 성인이 혼자 사용할 수 있을 정도 크기고, 양쪽에 채광창과 환기창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큰 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집의 1, 2층 복층의 장점은 모든 방에서 이 앞쪽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난간도 이제 저 앞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없어지겠죠. 여기에 다 데크까지 다 시공될 예정이고요. 저 앞쪽까지 넓은 테라스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방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방이랑 크기는 거의 비슷했는데 반듯하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온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도 이 옆방과 마찬가지로 이 앞쪽으로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테라스 폭은 3m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 아래 공간에 또 문을 만들어서 작은 창고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두 개의 작은 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 타일도 예쁜 거를 사용을 했고, 이 벽면 타일도 저는 처음에 한 가지 색상인지 알았는데요. 이 아래쪽과 위쪽을 약간 구분을 해놨습니다. 샤워 부스는 없지만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랑 저런 선반들도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세면대 위쪽에 여기 선반이 없습니다. 요거는 입주하기 전에 요청을 해서 요 선반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얼마 안 하지만 없으면 또 저게 불편하거든요.
그 앞쪽에 안방은 길이가 4m 정도 나오는 꽤 긴 길이의 안방이 하나 있었어요. 붙박이장도 다 기본 옵션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 한쪽은 거울로 문짝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이 앞쪽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쪽 벽면은 외부에서 보일 수 있으니까는 이쪽도 다 막아주겠죠. 여기는 길이가 꽤 길었습니다. 기역자로 테라스가 쭉 연결되어 있는 1, 2층 복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지금 작은 화장대도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빈 공간은 스타일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스타일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여기를 더 이쁜 화장대로 교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소할 수 있는 화장실은 미닫이 문으로 해서 여기도 많이 넓지는 않지만 딱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 크기지만 지금 요 폭이 조금 넉넉한 편이라서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샤워 수전은 이 아래층 안방에 이렇게 달아놨네요. 오늘은 보통 빌라처럼 보였지만 1, 2층, 3, 4, 5층을 사용하는 수직형 타운하우스 느낌의 이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위치도 도보거리의 모든 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많이 불편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야당동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